어디를 봐야지 안전한지 안다는 건 여러분들이 운전이 그만큼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디를 봐야 되는지 모른다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운전은 어느 포인트를 쳐다보느냐, 어느 포인트를 어느 타이밍에 쳐다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차단기 열리는 거 확인하고 정말 여러 번 확인하죠? 이렇게 확인해야지만 안전한 거예요. 여기 조심해야 돼요. 계속 확인. 그리고 전방, 우측, 좌측, 우측, 좌측. 어디를 확인해야지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좌측으로 갈 거니까 우측으로 바짝 붙어서 좌측 확인하고 핸들은 조금 빠르게. 우측 전방, 좌측 엉덩이. 바닥에 있는 화분 미리 확인하고. 사이드 미러가 전신주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주고. 골목길 정중앙에 내 오른쪽 발바닥을 놓고 간다 생각하면 돼요. 전신주에 내 좌측 사이드 미러가 조금 가깝게. 그러면은 우측은 정말 멀어요. 괜찮아요. 자, 바닥에 있는 쓰레기 미리 체크. 저거 밟지 않게끔 미리 체크해주고. 전방 장애물 미리 파악하고. 우측, 좌측 확인하고. 자, 어라운드 뷰로는 정말 어려워요. 이미 다 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금 여유가 있다는 거. 자, 여기가 가장 난 코스입니다. 우측으로 최대한 좌측으로 돌리면서 좌측 전신주, 예, 사이드 미러로 확인하면서 더 이상 가면 닫겠죠? 그래, 핸들 풀어서 앞으로 나가고 엉덩이 뺀 다음에 다시 좌측으로. 쉽지 않죠? 맞아요. 쉽지 않아요. 자, 우측 깜빡이 켜고 저 차가 들어올 수 있게끔 조금 빠르게 나가주는 것도 센스입니다. 자, 우회전. 안 보이니까 천천히 좌측 확인하고 보행자 유무 확인. 오케이. 핸들. 다시 좌측 깜빡이. 다시 좌측으로 한 번 더. 여기서 좌회전 할 거예요. 우측에 오는 차 확인. 확실히 체크. 확실히 체크. 자, 신호 걸렸죠. 너무나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원하는 차로로. 나오는 차만 신경 쓰고. 좋아요. 좌측으로 합류할 거예요. 저는 1차로까지 들어갈 겁니다. 어디를 봐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차로 변경도 편합니다. 좌측 깜빡이. 여기 검은 차 뒤로, 뒤에 SUV. 자, 천천히 저는 좌측 바퀴가 살짝 넘어왔어요. 뒤차 안 다가오죠? 양보해주겠다는 거예요. 뒤차와 앞차를 교대로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거죠. 너무 좋아요. 또 한 차로 들어갈 거예요. 자, 또 좌측 깜빡이. 뒤에 차 느린 것 같아요. 그럼 핸들 조금 과하게 꺾어서 또한 차로. 그쵸? 또 좌측 깜빡이. 레이 차량. 천천히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올 수가 없어요. 또 들어왔어요. 또한번 들어갈 겁니다. 좌측에 흰색 차 오고 있죠. 좌측 깜빡이 켜고 살짝 들어갔더니 흰색 차가 못 와요. 그죠? 그러면 또한칸 들어온 거예요. 어디를 봐야 되는지, 어떤 차를 봐야 되는지 미리 정해 놔야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포인트와 전방을 골고루 확인하면서 비교를 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도 되는지, 저 차가 양보인지 아닌지 빠르게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빠르게 들어가는 것보다 빠르게 판단해 부드럽게 들어가셔야지 됩니다.
너무 이쁘다, 색감이. 그죠? 앞에 차와 적당한 거리 유지. 엄청 중요합니다. 직진을 하면서도 좌우측을 한 번씩 봐주는 게 좋아요. 직진이 제대로 될 때,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는데 굳이 우측을 볼 필요는 없어요. 앞에 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다면 전방에다가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앞에 차가 편안하게 나가고 있고 나도 편안하게 따라가고 있다면 좌우측도 한 번씩 슬쩍슬쩍 봐주셔야지 돼요. 평소에 보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지만 내가 정말 차로 변경이 필요할 시기에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왜?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핸들은 절대 급하게 조향할 이유가 없어요. 여기가 트랙이 아니잖아요. 자동차 경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편안하게 따라가는 거고, 도로도 그렇게 급격하게 만들어 놓지는 않아요. 그 코너가 없다는 거죠. 이런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는 정말 부드럽게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코너길이라 하더라도 핸들을 훅 꺾을 일이 없어요. 그래서 잡은 손 그대로 편안하게 돌려 나가시면 됩니다. 한 손으로 해도 무방할 정도의 코너예요. 지금 보세요. 핸들이 많이 돌아갔나요? 별로 돌아가지 않죠. 별로 돌아가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계속 부드럽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힘을 주지 마세요, 핸들에다가. 힘은 발바닥에만 주세요, 브레이크와 악셀을 컨트롤할 때. 또 좌측 코너죠? 코너가 심한 것 같아도 핸들은 생각보다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핸들은 아주 부드럽게 감았다 풀었다 해주면서 따라가시는 거예요, 앞차를. 너무 멀어지지 마세요. 앞차랑 멀면 안전할 것 같죠? 아닙니다. 또 다른 차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앞차가 가깝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계속 차분하게 따라가는 게이 안전한 거예요.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적당한 거리. 속도가 줄었다면 당연히 안전거리도 좁혀주셔야죠. 딴짓 절대 하지 마세요. 전방 최대한 집중하고 한 번씩 슬쩍슬쩍 좌우측 사이드미러 보는 게 다입니다. 절대 운전 중에 다른 짓 하지 마세요. 한눈 파이지 마세요. 아시겠죠?